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우리 9월 편권 해설 강의 한국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총평 꼭 듣고 나신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중요한 부분들 형광펜으로 색칠해 가면서 내용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지금 딱 봐도 주어져 있는 유물이 석기라고 하는 건알수 있는데 석기의 절단면이 굉장히 규칙한 것을 보아서 뗀석기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출토된 지역이 공주석장이나 연천전공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겠죠. 신석기 청동기 전에 구석기에 탭이 있는 걸로 보아서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와 관련된 유물이 주어진 구석기 시대 생활상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1번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지만 벼농사가 시작이 됐던 것은 청동기였죠. 자, 1번은 청동기에 해당이 되고요. 2번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였다. 이것도 청동기 때 사용했던 토기였습니다. 비파형동검도 마찬가지로 청동기였고요.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쇠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철이 들어갔으니까 철기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죠. 구석기 시대는 사냥이나 주로 채집을 했기 때문에 먹이를 따라서, 그리고 사냥감을 찾아서 이동하는 생활을 하다가, 뭐, 잘 만한 집을 찾아서 동굴이나 막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번 들어가 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한성을 도읍으로 삼았고요.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서 한강유역을 상실했습니다. 한강유역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내려가서 천도를 해서 웅진에다가 도읍을 뒀던 내용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는 백제죠.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여러분.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했고요. 나중에는 웅진에서 다시 사비까지 내려가는 모습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기창은 무기 만드는 공장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기기창을 설치했던 것은 개화기 파티의 내용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대전회통, 이런 법전을 편찬했던 건 굉장히 많은 개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법전 같은 것들로 다시 정비를 하거든. 요 대전회통을 편찬했던 시기는 왕으로 말하면 고종이었고, 사실 이때는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치를 주도해 나가고 있을 때라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관련된 내용에 들어가는 선택지가 되겠네요. 쌍성총관부를 탈환하였다. 몽골이 뺏어갔던 쌍성총관부를 다시 되찾았던 것은 공민왕 시대의 업적이었습니다.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자, 이 부분 쓰시마 섬을 토벌했던 것은 바로 조선시대 때 세종과 관련된 선택지죠. 우리 문풀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연습했던 선택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3번 미추친 국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국왕은 쌍기의 권위로 과거 제도를 처음 마련하고 쌍기의 권위로 과거 제도를 처음 마련했던 왕은 고려시대의 광종이었죠. 자, 광종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야 되는데, 1번에 지계가 나오죠. 지계는 근대적 토지 소유 증서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광무개혁식에 발급이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훈민정음 반포한 것은 세종이었고, 노비를 바르게 분별을 해가지고,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평민, 자유민으로 돌려주는 노비안검법.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육조직계제를 채택하였다. 육조직계제는 조선시대와 관련된 내용이고,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육조직계제를 많이 활용했죠. 왕자의 난으로 올라갔던 태종이라던가, 개우정난의 세조가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화기 시기의 고종과 관련된 내용이죠. 넘어가서 4번 볼게요.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통일 후에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지방행정조직을 구조 5소경으로 정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통일신라 시기고 선생님이 통일신라에서 인물 문제로 왕이 나온다면 99.9%이 사람이라 그랬죠. 누구죠, 여러분?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때 통일 이후에 넓어진 영토를 정비하고 사람들도 정비하면서 넓어진 영토는 구주오소경으로 정비하고 사람들은 군사행정 이제 다시 재편을 할때 구서당십정으로 재편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통일신라 중대 통일 직후의 모습인데 골라볼게요. 1번 국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신문왕 시기에는 국학을 설치해서 새롭게 통일한 이후에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을 해냈습니다. 공명첩을 구입하는 농민 여러분 언제 볼수 있어요? 조선시대 후기 가서 볼수 있지. 임진왜란 이후 신분제가 엄청나게 이제 동요했던 시기. 양반이 굉장히 많아지고 평민과 천민처럼 피지배 계층이 줄어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중추원에서 근무하는 관리, 중추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우리 고려시대 때이 내용들 볼수 있겠네요. 제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우리나라에서 거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서양식 의료 시설을 갖췄던 제중원 같은 경우에는 개화기 파트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선택지 2, 3번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고요. 형평운동에 참여하는 백정은 1920년대에 국내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